남양주 청소년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힐링 토크 콘서트가 12월 26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쟁 위주의 교육에 지친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 기획단이 자체 제작한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이 상영되었고, 초청 연예인과 출연진들의 공연, 청소년 동아리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예방 힐링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대표와 공연 출연진과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출연진의 학창시절 경험담을 나누고 학교폭력의 문제점 인식과 예방 노력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토크의 주제는 아주 사소한 관심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행복한 세상으로 초청 출연진과 청소년 패널들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패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청소년과 청중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청소년 청중의 질문과 응답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고민을 공감하고 문제를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